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야구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는 잠시 미뤄뒀던 손에서 자꾸 뭘 던지는 남자 시리즈를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지난 시간 손에서 미사일을 던지는 남자 채프먼, 뱀을 던지는 남자 임창용, 기차를 던지는 남자 놀랄라이언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손에서 폭포수를 던지는 남자,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커브의 달인이라 불리던 투수, 110km의 볼로 메이저리그를 초토화시키고 사이영상 수상까지 성공했던, 오늘은 베리지토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978년 5월 13일 네바다주에서 태어난 베리지토는 음악가 부모님 사이에서 셋째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유명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음악 작업을 했을 정도로 유명한 지휘자이기도 했고, 어머니와 누나들도 음악 세계에 몸담은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지토 또한 이런 영향으로 21살 때 기타를 배우는 등 음악 세계에 눈을 뜨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선물 받은 야구 장비에 더 큰 관심을 보여 그는 음악인이 아닌 야구 선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지토는 리틀 야구를 통해 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에서도 말했고 많은 야구 팬들이 알고 있지만, 지토의 주무기는 커브볼이었는데, 이 커브볼은 7살 때 리틀 야구에서 뛸 때부터 연마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지토가 13살쯤 되던 때에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1976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사이영상 수상자였던 랜디 존스에게 큰 금액을 지불하며 4년 동안 개인 교습을 받게 하는 등 자신의 음악업까지 포기하며 아들의 야구선수 진로를 위해 뒷바라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헌신에 보답하듯 1995년 고교 시절 한 시즌 동안 85이닝 8승 4패, 평균자책점 2.92, 탈삼진 105개를 기록하는 훌륭한 기록도 세우게 되죠. 지토는 고교 시절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유명 야구팀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뛰어난 커브와 제구력을 가졌지만 80마일 초반의 느린 공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그럼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산타바라 대학을 비롯해 세 곳을 장학금을 받고 옮겨다니며 선수생활을 이어갔고, 중간중간마다 메이저리그 구단 시애틀과 텍사스가 그를 주목하며 드래프트에서 픽하기도 했지만, 지토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계속해서 대학팀에 남게 됩니다. 텍사스의 부름을 거절한 후 그는 1999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야구팀 선수로 활약하며 113이닝 12승 3패, 154개의 탈삼진을 기록, 17경기를 뛰며 3번의 16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하였고, 비록 느린 패스트볼을 던졌음에도 뛰어난 커브볼을 앞세워 단숨에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후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메이저리그 2개 구단에서 재능 넘치는 투수라며 탐냈던 지토를 얻게 된 팀은 오클랜드 어스레틱스였죠. 1999년 시즌 지토는 루키리그가 아닌 싱글 A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에게 마이너리그 무대는 너무나도 좁은 무대였습니다. 한 해 동안 싱글 A리그에서 단숨에 트리플 A리그까지 승격에 성공하였고, 이해 그가 거둔 성적은 68.1이닝 6승 1패, 평균자책점 3.16, 탈삼진 97개, 볼넷 35개, 피안타율은 1할 5푼 6리를 기록하는 등 트리플 A리그에서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돕는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2000년 시즌 트리플 A리그 전체 유망주 순위 2위, 오클랜드 유망주 순위는 전체 2위를 기록, 2000년 7월 22일 메이저리그 무대 데뷔전까지 치르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지토는 메이저리그 첫 선발 경기임에도 5이닝 8삼진 6개 1자책이라는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데뷔전에서 첫 승까지 따내게 되고, 9월에는 41이닝 5승 1패, 평균자책점 1.73을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순위 6위에 랭크되기도 합니다. 이해 14경기를 뛰며 기록한 피안타율은 1할 9푼 5리, 시즌 평균자책점은 2.72, 평균 패스트볼 구속 89마일, 커브 평균 구속 70마일의 구속으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베리지토는 2001년 시즌에는 본격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하며 이해 성적은 214.1이닝 17승 8패, 평균자책점 3.49, 탈삼진 205개, 볼넷 80개, 8월부터 10월까지 11승 1패, 평균자책점 1.42를 기록, 시즌 막판 약 두 달 동안 두 번의 완봉승과 한 번의 완투를 비롯해
8월 20일부터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9경기 9승을 기록하는 어마무시한 피칭을 선보이며 팀을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양키스를 만나며 지난해 복수의 기회를 맞이한 오클랜드. 지토는 3차전 선발로 등판해 8이닝 8삼진 6개, 평균 자책점 1.13을 기록했지만 양키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결국 오클랜드는 또 한 번 탈락의 고배를 맛보게 되죠. 하지만 지토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2002년 시즌 229.1이닝 23승 5패, 평균 자책점 2.75, 탈삼진 182개, 본래 78개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성적을 달성했고 이해 페드로 마르티네즈를 제치고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으며 5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9연승 기록을 비롯해 개막부터 7월까지 15승 3패를 기록, 110km대의 폭포수 같은 커브는 타자들에게 난공불락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오클랜드와 빌리빈 단장은 타 팀들에 비해 부족한 재정 운영을 이겨내기 위해 일명 머니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통해 빅클럽들과 경쟁했는데 지토는 팀 허드슨, 마크 멀더 등과 함께 이 정책에 제대로 부합하는 활약을 선보이며 오클랜드의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냈고 2002년 오클랜드의 아메리칸 리그 최다 팀 연승인 20연승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함께했던 팀 허드슨과 마크 멀더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나게 되고 지토는 오클랜드에 남아 홀로 팀을 이끌게 되는데 사이 영상 수상 시절만큼의 포스 넘치는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비롯해 150개가 넘는 탈삼진을 꾸준히 기록하기도 했으며 평균자책점 역시도 2004년 4.48을 제외하면 3점대의 평균자책점을 꾸준히 유지하였죠. 그리고 더욱 대단한 점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며 2006년까지 6년 연속 200이닝을 기록,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나가며 전경기 출장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팀을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이끌기도 하며 110km대의 커브는 여전히 마구에 가까웠고 지토의 가치는 나날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지토를 눈여겨보고 있던 팀이 있었으니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였습니다. 지토는 2006년 시즌이 끝나고 FA 최대어로 시장에 나왔으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당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투수 역대 최고 금액이었던 7년 1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이라는 거액의 계약을 지토와 성사시키며 지토는 정들었던 오클랜드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역대 최고 금액 타이틀을 달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온 베리 지토. 하지만 지토는 기대 이상만큼의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2009년까지 9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3점대를 유지하던 평균 자책점은 4점과 5점대로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벌렌더와 함께 시즌 최다 패인 17패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오클랜드에서 7년 동안 평균 피안타율은 2할 2푼 5리였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이적 후 5년 동안 피안타율은 2할 4푼 8리로 상승하였고 180이닝 이상 꾸준히 던지기는 했지만 팀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타며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승은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2008년 시즌 초 8연패를 비롯해 이해 전반기 동안 4승 12패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2010년에는 모처럼 샌프란시스코가 월드시리즈에 올랐지만 명단에서 빠지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으며 2011년에는 금강불개 모습을 보이던 그가 처음으로 오른발 부상과 팔 부상으로 고전하며 13경기밖에 뛰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이영상 수상까지 성공했던 지토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토의 실패 요인으로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토는 사람 자체가 매우 자유로운 영혼의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장난도 잘 치고 유쾌한 선수였고 무엇보다 큰 욕심이 없어 오클랜드 시절에 경기가 안 풀리면 기타도 치고 서핑도 하며 평온하게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온 이후에는 거액을 받고 넘어온 만큼 책임감이 막중해진 탓인지 본래 스타일에서 조금씩 탈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투구에 임하게 되는데요. 구속을 올리기 위해 투구폼에 변화를 주었고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며 지토에게 최악의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투구폼 변화는 주무기였던 커브에도 큰 악영향을 주었고 커브는 더 이상 난공불락이 되지 못했습니다. 커브가 무기가 되지 못하니 느린 패스트볼은 자연스럽게 배팅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슬라이더와 투심을 장착해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고도 했으나 이 역시도 지토에게 완전한 정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먹티라는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토는 기존의 패스트볼 체인지업 방식에 투심 그리고 커터까지 장착하며 팔색조의 모습으로 2012 시즌을 준비하였고 투구폼도 다시 한번 개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주무기인 커브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기도 했죠.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한 베리지토는 2012 시즌 콜로라도와의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9이닝 탈삼진 4개, 완봉승을 장식하며 시즌을 시작하게 되고 전반기 8승 6패, 평균자책점 3.75를 기록, 후반기에는 8월 7일부터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7연승을 기록하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6년 만에 다시 한번 15승 이상을 기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최종 성적은 184.1이닝 15승 8패, 평균자책점 4.15로 시즌을 마치게 되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찾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되며 포스트 시즌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선보이는데 챔피언십 시리즈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는 1승 3패로 탈락위기였던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는 대활약을 펼칩니다. 5차전에 선발로 등판한 그는 7.2이닝 탈삼진 6개, 무자책이라는 호투를 선보이며 팀을 월드시리즈에 진출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죠. 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를 안고 펑펑 울기도 했다는 지토. 그는 2010년 눈물의 굴욕을 맛봤던 월드시리즈 명단 제외의 아픔을 뒤로한 채 당당하게 커리어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게 되었고 월드시리즈 1차전 선발 등판에 벌렌더와 선발 대결을 펼치며 5.2이닝 1자책 탈삼진 3개를 기록하고 자신의 임무를 마친 채 마운드를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며 그동안의 아픔과 한을 조금은 풀 수 있게 되죠. 물론 지토는 이후 다시 부진에 빠지며 5승 11패, 평균자책점 5.74로 시즌을 마감하고 샌프란시스코와 재계약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휴식기를 갔던 그는 2015년 약 9년 만에 친정팀 오클랜드로 복귀하였고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며 트리플A에서 8승을 기록, 2015년 9월 20일 오클랜드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되고 이 해를 끝으로 그는 은퇴를 선언, 마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마운드를 떠난 후에는 작곡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곡이 2017년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했으며 미국판 복면가왕 프로그램에 코뿔소 마스크를 쓰고 등장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커브볼 투수, 110km의 볼로 메이저리그를 초토화시켰던 투수, 머니볼의 주역 베리지토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